장한나 첼로. 장한나 첼로. 네, 첼로. 예. 첼로 국민학교 6학년 때 수원에 살았나. 그래서 네. 제가 수원 시장에 있을 때 오디션 네, 했어요. 네, 네. 잘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지만 오디션을 정말 잘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뭐 그 다음 달에 네. 정기연주에 너 협연하면 좋겠다 네. 했을 때 뭐 그 협연 끝나고 일주일 만에 전부 이민 가다 그 미국으로 아, 다 가족이 갔고요. 그 한 3년 지나선가 네. 예, 오케스트라로 전화가 왔대요. 콩쿠르에 예, 러스트로프 콘크리트 네네. 됐다고 네. 연락이 왔는데 그때 우리 단원들과 굉장히 기뻤어요. 네. 왜냐면 유명해질 때 칭찬하는 거와 네네. 그러기 그 전에 우리가 한다는 건 아. 중요한 거잖아요. 네. 네. 제가 그 이야기는 뭐 좀 다른 곳에서 알려져 있는데 사라 장인가요? 네. 네, 그 아이를 네, 네. 그 친구가 비엔나에서 제가 친구 음악가하고 같이 봤는데 네. 너무 잘하는 거예요. 8살인가 네. 7살 때 텔레비로. 그래서 이제 그 사라장이 너무 잘, 그 중국 아이가 아니고 한국 아이라고 알았어요. 그래서 네. 돌아와서 KBS 네. 경영학단 회의에서 이 아이를 정기연주에 초대해 주겠다. 아주 꼬마지만. 꼬마지만. 몇 살이? 네. 7살, 8살. 우리 오케스트라는 그 정기연주의 그런 오케스트라 너무 모험이다. 모험이다. 너무, 너무 꼬마라서. 그래서 제가 뭐 아무리 이야기를 아니 지금 우리는 훌륭하냐 아니냐를 이야기해야지 그 아이가 뭐 남자고 여자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네. 오케이 그럼 지휘자의 입장도 있으니까 네. 에, 어린이날 하면 어떠냐.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어린이날 하자. 이제 네. 이게 다 서로 네. 대화잖아요. 네. 그런데 그 한 달 후에 그 뉴욕 필하모니하고 주빈 메타하고 뭐 파가니니가 뭘 콘서트 했다는 네. 뉴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어? 이제 그때서 네, 네. 아 우리가 생각을 못했구나. 그럼 뉴욕 필은 뭐 대단한 오케스트라가 아니었나 보죠. 이렇게 제가 말할 정도로 네.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의 틀에 그런 네. 식의 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네. 거죠. 그래서 결국 그 5월 5일까지는 못 기다리고 1월 달에 신년음악회 네. 대통령 나오니까 거기에 네. 그 사라장이 KBS랑 협연으로 했습니다. 네. 네, 론더 카프레이처.